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예술 기획자 심설희입니다. 일단 제가 일하고 있는 일 중에 문화예술 기획이 뭔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저는 대학에서는 미디어 교육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는 미디어 영상을 전공했어요. 근데 문화예술 기획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문화예술 기획은 많은 예술을 일반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생활 속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 그 일을 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뭐 또 다른 문화예술 기획자분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이니까 만약에 전공을 고민한다면 저는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화예술 기획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 4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미술을 전공하거나 했던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예술에 대한 관심?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관을 가거나 일상에서 뭐 버스를 타고 지나가거나 거리를 지나가거나 어떤 공공 조형물을 봐도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물체처럼 다가왔고 예술가들을 만나는 일도 너무 꿈꿔왔고 재밌고 근데 제가 또 하나 좋아하는 건 사람을 만나는 일인데 그 사람이 즉 제가 문화예술 기획으로 그 기획을 수혜받는 그게 뭐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일 수도 있고 어른들일 수도 있고 즉 어떤 특정 타겟만이 예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들의 예술을 일상생활에 어떤 식으로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 전달 방법은 문화예술 기획자마다 되게 다양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청소년들 여러분이 지금 뭐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관심이 있다면 저한테 되게 도움됐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미술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미디어 교육을 전공하고 교육에 대한 경험으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뭐 선생님, 뭐 경찰 공무원, 노인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교육으로 만나봤거든요. 즉 문화예술 기획은 여러 사람에게 예술을 어떤 식으로 그들의 생활 속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이지만 나와 비슷한 또래거나 나와 좀 다른 연령의 다른 직업군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내가 조금 더 예술에 관심이 있다면 그 예술이 나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싶을까? 그게 1차적으로는 우리 가족 아니면 나랑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런 관심과 동기가 생기는 친구들이라면 그런 일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요새 뭐 SNS에 그걸 업로드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만의 글씨로 뭔가 그걸 저장해 놓는다든지 하면 실제 여러분이 작업했던 어떤 아주 기초적인 그런 자료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서 그게 기획의 가장 중요한 초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화예술 기획을 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사람을 좀 좋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즉 그게 나 혼자 하는 작가적인 특성을 가진 예술가라면 좀 상관이 좀 얘기가 다르지만 예술을 기획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획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그 예술을 누군가 수혜하게 하고 해주고 싶은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과 소통하는 즐거움이 조금 없다면 여러분들이 내 성격을 좀 바꿔볼까? 그런 분들도 주변의 기획자분들 중에 계시지만 뭐 아까 얘기했던 예술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소통하는 즐거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컨텐츠든 문화예술 기획자로 그게 요즘은 굳이 성인이 아니어도 뭐 젊은 친구들도 문화예술 기획자가 충분히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커피가루 드로잉, 커피가루 크리에이티브 드로잉 키트 관련 말씀을 드릴게요. 커피가루 크리에이티브 드로잉 키트? 이 박스는 이렇게 생겼는데 커피가루로 뭘 하느냐? 일단은 우리 일상에서 카페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그 카페에서 일일 마시는 커피에서 버려지는 커피박? 커피 찌꺼기라고 하죠. 정말로 많은 것들이 바로 버려지는데
우리가 조금 더 환경을 생각한다면 개를 자원선순환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고민했던 것이 커피 가루를 미술 재료로 한번 사용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커피 가루를 미술 재료로 키트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커피 가루 크리에이티브 드로잉 키트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는 그 박스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안에 내용물이 받았을 때 조금 바뀌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박스를 개봉할 때 이 앞에서 얘를 열면 얘가 찢어질 수 있으니까 요 양 사이드를 개봉하시는 거예요. 얘를 개봉을 하시면 제가 막 흔드니까 이게 막 엉켜 있는 것 같죠? 근데 상관이 없습니다. 요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실제 모든 내용물은 이 나무 골판지에 부착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도화지의 개념으로 종이가 다섯 장이 들어 있습니다. 요 내용물에 대한 설명이 요 박스 상단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말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본 밑재료인 풀이 두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커피 가루, 즉 페인팅, 색을 입히는 개념으로 커피 가루가 두 통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긴 아이스크림 바처럼 생긴 막대기와 스펀지가 있는데 얘는 내가 표현하는 방법을 추가로 하시고 싶을 경우 얘를 이용하라고 두 가지를 저희가 넣어놨고요. 얘는 뭐냐? 다 작업한 다음에 이 작업 결과물을 학교나 아니면 우리 집이나 어느 곳에 설치할 때 설치할 수 있는 재료로 저희가 붙여놓은 집게와 노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같이 저도 얘를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잘 보시면 제가 이 내용물을 분리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이 커피가루 드로잉을 하기 위해서는 쟁반처럼 기존에 얘를 작업할 공간이 필요한데 얘가 단순히 내용물이 담겨있는 박스 포장이 아니라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쟁반 같은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제일 큰 종이로 풀을 하나 꺼내볼게요. 풀을 뜯으시면 돼요. 여기 보면 뒤에 약간의 부착할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풀도 뜯고 커피가루도 뜯고 커피가루는 똑같은 커피가루인데 저희가 양을 조금 더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에 담아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먼저 이 박스는 잠시 있다가 쓴다고 생각하고 화면 뒤로 사라져라. 얍! 종이에 일단은 이 풀 하나를 제가 솔직히 이건 미술의 어떤 정답이 있는 드로잉 시간이 아니에요. 내 손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요 앞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죠. 우리가 어떤 형태나 디자인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드로잉을 해도 되고 내가 손이 가는 대로 이미지의 형상은 알아볼 수 없지만 내 느낌대로 작업을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요 물풀 같은 경우 지금 투명하죠? 안 보이는 게 맞아요. 카메라에 잘하면 잡힐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투명의 그림을 밑그림을 그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가루로 뿌릴 거예요. 그러면 커피가루를 여기다가 톡톡톡톡 이렇게 여기 어떤 문제가 있다! 문제를 발견하는 친구가 교실이었으면 알았을 텐데 제가 학교에서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요 박스가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쟁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커피가루를 할 때는 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봐봐. 여기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으나
가루들이 조금씩 있어요. 어차피 얘를 치워야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하고 얘를 탈탈 터는 용도겠죠. 자세히 보시면 아까 그렸던 드로잉 물풀 중에 커피 가루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는 곳은 되게 농도가 짙게 표현이 되고, 내가 흐릿하게 뿌린 곳은 되게 농도가 옅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학교에서 할 경우에는 아마 요 시간이 한 10분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히 이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 얘가 마르는 시간이 중요해요. 이게 물풀이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막 이 정도로, 이게 보이죠? 투명한 이런 느낌을 원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얘를 커피가루로 나중에 색을 입힐 때, 제가 지금 얘를 수평으로 놓고 입혔는데 얘를 탈탈 털죠. 탈탈 털면 쭉 밑으로 흘러내려요. 근데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의도적으로 나는 눈물, 뭔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느낌을 내가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하면 무방하지만, 원래 내 계획은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연출이 아니었어, 나는 덩어리진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건 건조되는 시간을 12시간 이상 이 키트와 함께 할 수 있는 곳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얘를 아까처럼 작업을 하고 이 상태로 바닥에 한 12시간 정도 건조하면 걔가 그대로 건조가 되지만, 교실에서는 이 작업을 이렇게 펼쳐놓기가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1인당 5장의 작품을 제작하면 그 공간이 조금 협소해지겠죠. 그래서 얘를 세워놓고 건조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1시간 안에 이 프로그램을, 이 체험을 해보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내가 커피 가루로 기본 드로잉을 할 때 최소한 물풀의 양을 적게 표현하시는 게 빠른 건조를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염두하시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런 얇은 선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얇은 모양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테고, 또 내가 이렇게 두꺼운 느낌을 원한다 그러면 아까 그 안에 들어있던 물풀 중에 두 번째 이제 요 작은 물풀을 두 번째 종이에다가 해볼게요. 얘도 똑같아요. 그냥 짜서 하는데, 아까처럼 얘를 건조할 수 있는 시간이 12시간 이상 내가 집에서 작업한다 그러면 양이 충분히 나와도 상관이 없지만, 교실에서 1시간 내에 작업을 마무리하고 건조해야 된다 라고 하면, 최대한 얘를 얇게 넓게, 물풀이 도포되는 곳이 얇을수록 건조 시간이 빨라지니까. 그리고 방법은 똑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하다가 물풀이 이미 종이에 입혀져 있는데, 요 커피가루를 제가 보면 이렇게 눌러서 짜거든요. 눌러서 짜면 얘가 나오는데, 얘를 막 흔들어서 해도 상관없겠죠. 근데 흔들다가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해볼게요. 흔들다가 여기에 이렇게 측면일 때, 이렇게 얘가 닿을 수 있어요. 닿으면 이 입구가 막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최대한 얘를 위에서 조금씩 이렇게 뿌려주시듯이 해야 작업을 약통해서 그 수업 시간 내에 충분히 완성할 수 있다는 점. 결과물은 안 봐도 상상이 될까요? 네. 면적이 넓은 부분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두 종의 물풀 중에 넓은 부분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물풀 두 종류의 특성은 여러분들이 만나봤을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솔직히 아까 얘기했지만, 미술 시간이라 잘 그리고 어떤 형태를 잘 뽑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가 커피가루라는 버려지는 찌꺼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만나볼까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막대기 하나를 다시 뜯어볼게요.
뭐 뜯었을 때, 오, 나 여기 조금 뭐가 이렇게 찢어진 것 같아. 상관없어요. 이건 나의 키트니까, 그런 부분은 염두하지 마시고. 만약에, 저는, 두꺼운, 요렇게 해야 잘 보이겠다. 지금 제가 뭔가 동그라미 모양의 물풀을 드로잉으로 표현했죠. 그런 다음에 이 얇은 막대기로 얘를 그냥 저는 바깥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얘를 다른 식으로 눕혀서 면과 면이 닿게 할 수도 있고 이 얇은 면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 면적이 넓은 면을 이용하셔도 돼요. 얘는 뭐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다시 똑같이 얘를 생각보다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좋다 좋아. 얘도 탈탈 털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도구들을 활용해서 내가 표현하거나 시도해보고 싶은 걸 다양하게 한번 창작해 보시면 돼요. 뭐 큰 종이 해보셔도 되고 작은 종이 해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음악이 나오고 있을까요? 수업시간에 항상 음악을 트는 걸 좋아하는데 마지막에 스펀지 한번 해볼까요? 얘를 좀 넓게, 넓게 발랐고, 스펀지도 똑같이 떠내서, 얘를 저는, 얘를 그냥 중간에 찍어서 저는 옆으로 해본 거예요.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정답이 아니라고, 내 손이 가는 대로, 비정형적으로 하셔도 되고 어떤 형태를 묘사하셔도 되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투명 물풀이니까 왜 제가 프로그램으로 여러 학생들 여러 참여자들을 만나보면 이 커피 드로잉을 되게 해보고 싶어 하세요. 근데 자리에 앉으면 첫 마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저 그림 잘 못 그려요 하면서 이제 막 물풀을 막 하고 계세요. 제가 얘기했죠. 뭘 잘 묘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하는 걸 잘 묘사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에 동의하진 않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그림을 잘 못 그린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물풀이 뭐가 재밌냐면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주변에 그 누구도 내가 뭘 그렸는지 볼 수가 없어. 보여줘도 잘 몰라. 대신 이제 커피가루가 그 모습을 보여주겠죠. 얘도 털지 않으면 잘 안 보이겠죠? 털기 전까지는 얘는 안 보여드려야지. 이렇게 하면 안 보이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모양이 됐을까. 그리고 내 기분에 따라서 커피가루를 계속 뿌리면 물감을 덧칠하듯이 얘가 계속 진하게 나오는 거고 얇게 뿌리면 좀 흐릿한 저는 왜 다 마음에 들지? 사람들마다 어떤 반응일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스펀지 를 이용한 거고 얘를 넓은 면으로 뭐 사용하셔도 되겠죠. 얘를 흐느적거리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건 이게 키트잖아요. 그럼 이걸 완성한 걸 벌써 제가 한 게 몇 개야? 하나 두 개 아까 막 테스트 하듯이 요렇게 세 개인데 얘를 바닥에 교실에 놓기에는 공간이 아까 협소할 수 있다고 했죠. 뭐 집이면 상관이 없지만 집이어도 뭘 하나를 고민했느냐?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내용물 중에 집게가 있어요. 집게는 작업하고 완성된 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얘를 설치할 수 있을까? 키트에 집게를 집어넣은 것도 사실은 제가 일하는 회사 예술가들이 저희 팀의 멤버들이거든요. 설치 예술가들로 구성된 그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뭔가 작업이나 뭔가 연출을 한 이후에 걔가 어떤 식으로 어떤 곳에 어떻게 놓여질까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잠시만 제가 이동해서 뭘 짠 하고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건 그냥
데코용이고 이 중에 카메라를 맞췄어요. 드디어 이 중에 실제 요 집게 그리고 요 노끈으로 내가 완성한 걸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교실 같은 경우에는 이 노끈을 뭐 테이프로 고정하셔서 본인 책상 아래다 걸어도 되고 교실 뒷 벽에다 걸어도 되고 집이라면 내가 원하는 곳에 이제 연출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학교에서 진행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작품 밑에 그 학생 내가 제작한 참여자의 이름을 알 수 있게 꼭 커피 드로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뭐 연필로 표현해도 되고 이걸 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이제 1인당 작품 제작 수가 많다 보니까 선별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얘가 바로 건조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예 작품이 있는 그 공간 어딘가에 내 이름을 표시해 놓으면 조별로 아니면 반별로 얘를 전시할 때 훨씬 더 셀렉하거나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면, 뭐 집에서도 사인을 해놓으면 좋겠죠. 아까 이 노끈도 저희가 하나하나씩 다 잘라서 이쁘게 붙였어요. 이 빵끈을 뜯어볼게요. 빵끈을 뭐 뜯는 건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걸 하나씩 다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다니 제가 생각해서 놀랐습니다. 솔직히 얘는 저희가 들어있는 키트야. 그래서 얘를 여행 갈 때 이 키트 하나 들고 뭐 바닷가 앞에 이게 여름이든 겨울이든 작업을 하고 내가 있는 곳에 어딘가에 붙이는데 우리 집에 이 노끈 말고도 아니면 우리 교실에 다른 것들이 더 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을 활용하셔도 되고 작품 수를 더 길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선을 가지고 묘사를 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결과 사진으로 좀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나는 두꺼운 물풀과 얇은 물풀을 같이 사용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두꺼운 물풀로 표현을 한 거고 여기가 이제 얇은 거겠죠. 얘는 딱 어떤 그림을 연상하듯이 이제 작업하신 거고 요 작업은 살짝 여담으로 얘기하면 부산에 해운대에 거주하시는 분이 작업했어요. 그 앞을 좀 묘사하고 싶으셨나 봐. 그리고 똑같은 표현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계속 이 앞에 놓여 있었죠. 저는 이 작업한 친구께 재밌더라고요. 그 도구를 이용해서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형태나 추상적인 느낌으로 된 스타일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어떤 식이든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 커피 드로잉 작업을 직접 해보시면 약간 그 커피 냄새를 느끼실 수 있어요. 지금은 건조돼서 얘는 건조된 지 거의 한 일주일이 지난 작품이거든요. 건조돼서 지금은 냄새가 안 나네. 근데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커피 가루가 뿌려지기 때문에 아마 교실이건 집이건 그 커피 향이 조금 나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다 했는데 커피 가루는 남았어. 그러면 굳이 뭐 이 종이가 아니어도 교실에 있는 다른 종이 가지고 여분의 작업을 하셔도 되겠죠. 반대로 내가 작업을 너무 열심히 해서 커피 가루를 다 소진했어. 그럼 이 재료는 뭐가 장점일까요? 우리 일상에서 카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커피 찌꺼기를 받아오시는 거야. 받아오셔서 커피 찌꺼기를 저는 얘를 한 12시간 정도 건조를 했거든요. 12시간 정도 넓은 곳에 평평하게 건조를 하면 이렇게 얇은 가루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가 시각예술의 표현 재료로 여러분들이 다시 재탄생시키실 수가 있으세요. 뭐 풀 같은 경우도 얘를 다 소진하면 풀을 쉽게 또 구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커피 드로잉을 통해서 아니면 요 박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버려지는 그 커피 찌꺼기를 통한 환경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나만의 표현을 편안하게 커피 크리에이티브 드로잉으로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과정을 다 설명드렸어요. 그럼 이제 다 각자 작업을 하시잖아요. 작업을 하신 다음에 얘가 아까 쟁반이라고 하셨죠? 했죠? 얘를 탈탈 털어서 보면 이렇게 가루가 모인 게 보여요. 가루가 얘를 이 커피 가루를 안쪽으로 개봉해서 뭐 집에 아니면 교실에 깔때기 모양으로 뭘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재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교실에서 큰 함 같은 거 있으면 모아서 얘를 다시 한번 버리던가 얘를 재사용해도 되거든요. 재사용할 친구들은 재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료를 다 담고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께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어이쿠! 라고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건조가 바로 짠! 하고 되지 않는다고. 어이쿠! 모르고 하다가 이렇게 만졌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원래 생각했던 커피가루 형태가 좀 바뀌잖아요. 그럴 수 있어서 항상 잡을 때는 사이드를 잡으라는 거고, 과정 중에 뭐 내가 손으로 얘를 변형하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더 변형은 가능하나 원래 완성된 걸 훼손하고 싶지 않다 할 경우는 항상 사이드를 담아서, 여기에는 아마 큰 거 한 장, 작은 거 두 장 정도가 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닫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커피가루 크리에이티브 드로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